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예, 지금 뭐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입니다.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하는 업종들은 저희가 시장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그런 로봇 섹터, 로봇 종목들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좀 모습들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로봇 종목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로봇 관련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예, 이제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초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이제 휴보로 이제 가장 크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산업용 로봇은 이미 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각종 이제 공장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실적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이족 로봇이라든가 다족 로봇 같은 경우에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대중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로봇 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이 그동안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무인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임금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시장이 빠르게 좀 커지고 있습니다.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작업자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카페토리아라든가 이런 그 주방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그 서비스와 관련된 그 사람이 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로봇이 이제 같이 일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좀 일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 좀 진출을 함으로써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캐파 확장에 좀 들어간다는 그런 뉴스와 힘입어 주가의 좀 상승폭이 좀 가장 크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이족 로봇을 좀 이족 보행 로봇을 좀 만든 만큼 다족 보행 로봇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좀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족 보행 로봇에 대한 그런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방부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8월에는 이제 현대로템과 대테러 작전 전용으로 다족 보행 로봇에 대한 그런 협약을 좀 체결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그런 다족 보행 로봇에 대한 그런 진출을 좀 알리는 좀 계기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고 한다면 협동 로봇에 대한 성장성, 그다음 향후에 있을 그런 다족 보행 로봇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로보티즈입니다. 로보티즈는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조금 다르게 이제 서비스 로봇에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하는데 실내와 이제 실외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저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내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든가 병원 아무래도 그런 빌딩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가능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배달 로봇으로 저희가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여건상 실외에 대한 자율주행 로봇이 아직 상용화되기가 본격적으로는 안 했는데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규제 완화에 힘입어 곧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실내 자율 로봇을 저희가 좀 심심치 않게 좀 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그런 그 실외 자율 주행 로봇에 대한 그런 협약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성장 동력을 좀 마련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그 해외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로보티즈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